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이 아침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도심과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같이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조용히 침묵 기도드리시므로 새벽 기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같이 부르십시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부르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입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붙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리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하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더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정을 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였자오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하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제는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어, 군중들의 환호 속에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이 일을 중심으로 보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음. 사실 성전에서 돈을 바꾼다든지 재물을 파는 것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바칠 때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돈으로는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화폐를 바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와서 돈을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재물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재물이 긴 순례 여정 속에서 약해지든지 병들고나면 재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제사장들의 인준을 받은 그런 재물들을 성단에서 팔아서 그 순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어,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제도는 바로 탐욕의 소굴로 전락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받고 재물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성전을, 성전세 돈을 바꾸는 일에도 많은 그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류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에 제사장이 한번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법궤하고 어이 성물들이 어 안치돼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늘어 제물을 드리는 그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어 유대인 여자들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제일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술래의 어, 여정을 마쳤는데 바로 이 장사하고 돈 바꾸는 것을 그 행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란한 오순 속에서 기도하러 먼술래 여정을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이 상을 뒤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 탐욕의 속으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정결케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탐욕에 물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니다. 교회가 정말 와서 하나님의 액션을 기도하고 진실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초수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당 안에도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이런 탐욕이 들끓고 인간의 이해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면모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중요했던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나 켈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교회는 끝이 뭐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갱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레 목사님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를 갱신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길 원하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의 권위가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제는 신뢰도가 많이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커져 있지만 교회의 진실성 교회는 타락했던 모습이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면요.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 신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들이 정말 험악한 댓글들이 따라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글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돌이켜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탐욕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갱신돼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하나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 전이 탐욕으로 말암 아마 짓밟히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지고 내가 있는 욕망과 야심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이 짓밟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성전은 과연 욕망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지 않냐한가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특별히 돌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지나면서 금식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성찰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그런 주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는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으로 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든지 저런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보는 거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기도의 힘과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깨워 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 마음속에 형제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화해하고 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으려고 하면 거리낌이 없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우리의 형제와 육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바로 설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장애가 없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기도의 삶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이 회복된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나누고 더 깊은 기도의 생활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고난 주간의 둘째 날을 지날 때 한번 우리 스스로 들이켜봅시다 나라고 하는 성전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는 과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생활을 가로막는 어떤 형조와의 막힘, 자매와의 막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풀어가는 그것이 바로 더 깊은 기도의 삶에 이르는 길인 것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 긍늘이 여겨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성전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정결케 새로 지음 받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들이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 인간의 주장과 고집이 탐욕에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신생, 우리 교숙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